하면은 5만. 아. 그 다음에 이제. 있어. 아! 이게 뭐야? 멕시카. 헤이! 산츠! 네, 안녕하십니까. 시오톡 10회. 네, 벌써 이제 두 달 좀 넘게 됐네요. 오늘 두 분의 시유를 모셨습니다. 먼저 국내 최초로 칠레와 합작법인을 한 코에삼 코리아의 이혜영 대표님과 60세 창업 청년, 또 신지푸드피아의 정유근 CEO님, 이 두 분의 대표를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소개시켜드리잖아요. 저와 함께 오늘 진행을 맡을 두 분의 MC분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날지식을 캐는 남자, 네, 날피디 고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취미가 맨땅의 헤딩인 여자 이슬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언젠가 한 번씩 쓸 텐데 이때 이제 저희가 꼭 뭐 회사 직접 쓰라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전문성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자기 정체성 같은 것도 이렇게 두 줄이나 세 줄로 한번 써보는 것도 나중에 더 좋은 거가 될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 두 분의 CEO님, 게스트 분 두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에삼 코리아 이혜영 CEO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코에삼 코리아 대표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신지푸드피아의 정유근 CEO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활력, 건강, 행복을 추구하는 신지원, 정유원 대표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 대표님 오늘 다 그 대사를 외우신 건 아시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그 두 분의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모르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분께서 본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좀 먼저 이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코에삼 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이건 제가 홈페이지를 제가 뜬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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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삼은 칠레 로즙이라는 그 들장미 열매를 소재로 다양한 그 분야의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화장품 분야도 있고 건강식품 분야도 있고 그리고 일반 식품 분야 그 세 가지 분야에서 로즙을 활용해서 다양한 식품과 화장품,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로즙이라면 장미 뭡니까 그게요? 로즈힙이라 그러면 뭐 장미 궁뎅이 이렇게도 말씀을 네.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 들장미과에 속하는 그 로즈힙이라는 그런 그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네.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나 네, 네. 관객을 네.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열매 모형입니다. 이게 그 해당화처럼 생긴 그 꽃에서 꽃이 하나가 지고 나면 이 열매 하나가 맺힙니다. 호박처럼. 호박이 이제 열매 하나 맺히잖아요. 이런 열매가 이제 여기 실제로 이거는 이제 모형이고 이런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씨가 있는데 이 씨를 압착해서 짠 것이 이제 로즙 오일이 되고요. 이 껍질을 가공해서 이제 차로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 잼을 만들거나 하는 식품으로 쓰고 껍질과 씨를 함께 분쇄한 가루가 로즙 분말이 관절 건강식품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쇼핑고 이리서 보면 피부가 마시고 바르고 먹고 다 한다 그러셨네요. 네. 근데 그 이제 로즈비 알겠는데 코에삼은 뭡니까? 회사 이름이 코에삼 코리아지 않습니까? 코에삼이란 건 뭔가요? 코에삼은 그 지금 39년 된 칠레의 그 기업입니다. 칠레에서는 나름 그 방귀 좀 끼는 회사 쉽게 말하면 네 좀 있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한국 법인이죠. 코에삼이라고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코에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대강 어떤 건지 어떤 회사인지 알겠고요. 자, 그다음에 신지푸드피아 신지원 네. 정 대표님. 이것도 홈페이지 제가 이제 카피한 건데.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신지원은 서울대학교 지금 고희종 박사님이 계세요. 현직 교수님인데. 내년 2014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쌀 시장이 전면 개방이 되면서 지금도 우리 어려운 농촌 현실이 많이 어려울 걸 예상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 소득 증대 그다음에 먹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약 10년 동안 연구 개발한 고기능성 가바 현미를 제가 생산해서 그걸 원료로 해서 효소 사업을 하고 있는
네, 회사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가바가 어떤 건지 가바 좀 가바는 네. 그 이제 감마 아미노 뷰트릭 엑시드 약자인데요. 유진 원일 박사에 의해서 1950년대에 최초에 발견이 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뇌활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뇌 세포가 약 천억 개 정도가 있다는데, 이 천억 개의 뇌 세포를 활성화 시켜주는, 그래서 혈압 강화, 뇌졸중, 뇌경색, 치매 예방, 당뇨, 어린이들 기억력 증진에 좋은 성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이영 대표님은 우리를 외모를 예쁘게 해 주는 거고, 그 정 대표님의 회사 거는 이제 우리 뇌세포 내부 순환. 네. 그러니까 두 분 걸 합치면은 퍼펙트하네요.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두 분이 창업, 특히 이제 두 분이 이제 오늘 경영 얘기도 나오겠지만 창업 스토리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두 분의 창업 한번 스토리를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혜영 대표님 창업 스토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우리 이혜영 대표님은 칠레를 다녀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5학년수 떠난다 하면은 보통 미국을 그때 당시에 많이들 가셨을 텐데 왜 칠레를 가고 싶으셨는지 그런 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저 사진이 그때 네, 몇 살 때입니까 저게? 칠레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몇 살 때죠 저게요? 22살 때입니다. 어, 근데 되게 저때 나이 들어 보이시네. 지금은 동안이신데 네. 저때는 그 뭐 어디 그때만 하더라도 최첨단의 그 패션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딱 20년 전스럽죠. 저기가 이제 칠레의 그 모네다라고 하는 대통령 궁이에요. 저기는 우리나라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모네다가 그냥 광장처럼 개방이 되어 있어서 그 앞까지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어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질문하신 거 왜 칠레로 가셨냐고요? 예, 칠레로 오신 거예요. 이제 한참 어학연수를 하면 미국들 많이 가시고 영어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학연수를 이쪽 보시고 미국으로 많이 가시는데 저는 이제 전공을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했었습니다. 스페인어를 했었었고. 외대 스페인어과 3년 동안 이렇게 스페인어 공부를 좀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른 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숨쉬기 운동 내지는 이렇게 막 팔 들기 운동 이런 거 많이 이제 하다가 스페인어과를 나와서 스페인어도 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나 하고 그리고 사실 광고인을 꿈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세계를 좀 더 보자라는 차원에서 어학연수를 가게 됐는데 사실 많은 저희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그 스페인어권 어학연수로는 그 멕시코라든지 아니면 콜롬비아, 스페인을 많이 갔었어요. 그 나라 애들은 이게 체계가 잘 잡혀져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이 가면 선배들이 공항에서부터 픽업이 나와서 그 하숙집을 구해주고 학교를 구해주고 하는 것들이 다 시스템화가 되어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제일 싫었었습니다. 사실은 왜 내가 어학연수를 스페인어를 배우러 가는데 가서 내 동기들을 또 만나야 되고 선배들한테 또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정말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지금 말하면 똘끼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좀 있었다고 이제 많이는 하는데 왜 남들 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걸 사실 제일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좀 다르게 좀 튀어 보이는 걸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어학연수로 갈 때도 남들 안 가는데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도를 세 개지를 쫙 펴놓고 이제 골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러니까 스페인어권이 그 멕시코 이후는 전부 다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나라 중에서 이 나라는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들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고르다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적합한 나라가 이제 칠레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칠레를 가게 됐죠. 네. 칠레 어떤 점이 이렇게 매력적이었는데요? 칠레는 일단 스페인어권 나라 중에 저희 동기든 선배든 누구도 유학을 가지 않은 나라였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그 스페인어를 배우는 그 이제 언어 중에서도 이렇게 사투리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칠레 사투리는 좀 그래도 좀 표준어에 이제 적합한 그런 것도 있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 20년 전 칠레가 한참 그 경제 성장이 막 이루어지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아직까지도 남미가 많이 후진국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남미에서는 칠레가 좀 선진국, 그러니까 중진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였었기 때문에 칠레를 선택하게 됐었죠. 네. 근데 그 칠레를 가셨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준비가 이제 안 된 것도 있었고 워낙 준비를 하려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칠레로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유학을 가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 비자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민 비자 아니면 그냥 관광 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관광 비자 2개월짜리를 받아서 갔는데 일단은 가면 뭔가 해결이 되겠지. 일단 제가 좀 저지르고 나서 후회를 하는 그런 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질러 보자 하고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2개월 있다가 이렇게 돌아올 순 없잖아요. 사실 돌아올 비행기표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눌러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비자체류가 된 거죠. 인생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어쩌면 대책 없이 이제 네. 칠레로 낯선 나라로 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더군다나 그 따님이시고 부모님이나 이 가족들이 그걸 알았을 때 가지 못하게 반대 같은 건 없으셨나요? 반응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불법 체류를 할 거라고는 부모님도 생각을 못 하셨을 거고요. 저도 생각을 못 했을 테니까. 근데 부모님이 제가 이제 시골이 마산이 제 고향이에요. 마산 용어를 제가 낳았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생활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상당히 믿어주는 게 있었어요. 제 딸이기 때문에 워낙 어릴 때부터 똘똘한 녀석이니까 잘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제가 간다고 했을 때도 별 반대 없이 한번 해봐라. 네. 단지 뭐 이렇게 지원이 썩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목돈은 못 주니까 가서 조금 조금씩 돈을 붙여줄 테니까 한번 생활해봐라.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떠났죠. 여기도 지금 이게 학생들도 많고 요즘 어른들도 사회인들도 어학 연수 해외를 좀 뭐 어떤 데 잠깐 갔다 오곤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뭐 팁 같은 거 주신다면 요즘 만약에 어학 연수 간다면 해외를 간다면 이렇게 좀 가라. 관광 말고요. 네네. 어떤 팁을 주시겠습니까? 어학연수로 갈 때도 단순하게 이제 언어를 배우러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보통 가시면은 그런 어학 코스대로 이렇게 밟고만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때도 물론 그랬던 분들도 있는데 사실 외국에 가면 견문도 많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도 있고 볼 게 너무 많아요.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라고 제가 많이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코스대로 밟지 말고 좀 외도를 하라고.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거기서 뭔가 내가 앞으로 사업할 게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고 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코에삼 코리아가 칠레에서 25% 투자하고 대표님이 75% 투자해서 만든 합작법인이잖아요. 코에삼 코리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맨 왼쪽에 저 사진 오른쪽에 맨 네. 왼쪽에 있는 분이 그 코에삼 네. 그룹의 회장님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분이 거의 뭐 저 보기엔 멘토 같은 분인데 네. 아버님 뭐 불다 빠빠라 그러시나 뭐라고 근데 이제 근데 그 어떻게 이런 인연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계약서도 없이 합작법을 만드신 걸 알고 있는데 네네. 되게 신뢰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칠레에서 어떻게 신뢰를 쌓으신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네. 제가 이제 불법 체류를 일단 하긴 했었고요. 근데 일단 칠레를 갈 때까지 스페니쉬가 잘 안 됐었어요. 아시다시피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3년 동안 여기 탱자탱자 놀다가 이제 학교를 네, 다 놀았어요. 우린 다 놀았어요. 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다 놀고 다 이제 또 가서 가다 보니까 한 6개월 동안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칠레라 갔는데 뭐 어학연수 코스도 없고 대학 뭐 산하 뭐 기관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종로학원 같은 그 재수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원에서 단과를 들었었어요. 그 역사, 지리 그리고 이제 국어 세 과목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6개월 정도 이제 공부를 하니까 좀 이렇게 언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때쯤 뭔가 새로운 걸 할 게 없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통역을 한번 거기서 그 어학 테스트도 할 겸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그 우연한 게 이제 코에삼 그룹에 이제 한국어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94년도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가 우리나라 그 칠레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최초로 방문을 했던 그 해였었어요. 근데 이제 저 회장님이 그 칠레에서는 좀 잘 나가시는 분이라서 대통령이 방한하실 때 반드시 경제인장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세요. 그때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쳐달라, 한국 문화를 가르쳐달라 그런 요청을 많이 하셔서 제가 저희 회장님한테 이제 한국어도 가르쳐드리고 문화도 가르쳐드리고 한국에 그때 오셨을 때 저희 친구들을 이렇게 붙여서 통역도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인연이 됐었고요. 한국에 갔다 오시고 나서는 너무나 한국을 이제 사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 제가 이제 혼자 칠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들 모임에도 이제 초대하시고 그때 아이들이 이제 아드님이 셋 있었는데 그때 10살, 12살 막 이럴 나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놀아주고 같이 공부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참 그 외국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항상 자기 그 가족들을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도 많고 소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많이 친해졌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 사업을 할 때도 일단은 회장님이 저한테
그 에르마나 스페누라 씨라면은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나이는 한 15살 정도 차이가 되는데 항상 내 여동생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부터 사업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칠레에 있다가 이제 떠나셨단 말이죠. 네. 떠나셨다가 한 15년이 지난 다음에 광고인으로서 또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창업도 하셔서 운영도 하시고 하다가 15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다시 코의 삶과 연결이 되셨어요. 어떻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나요? 제가 이제 그 광고인을 했었어요. 처음에 초창기는 이제 광고 대행사 A 생활을 하다가 남편과 함께 그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10년 전에 창업을 먼저 했었습니다. 30살 때. 근데 그때는 시기 자체가 가진 것도 없고 저희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었는데 항상 그 사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비즈니스가 뭘까 아이디어하고 사람만 그래서 이제 광고 대행사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그 광고 대행사를 하면서도 항상 제 머릿속에는 아, 그 코이삼과의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칠레를 떠나오는 그 시점에 저희 회장님이 저한테 그 당시에 코이삼 코리아를 사실 권했었습니다. 훌리아,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제 훌리아인데 훌리아, 나는 한국 사람 못 믿겠다. 여기 한국에 오는 바이어들이 다 좀 사기꾼 같고 그런데 근데 너는 믿겠다. 너가 그 코이삼 코리아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아 회장님 제가 준비가 되면 그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학교에 가서 졸업도 해야 되고 사회 경험도 더 쌓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될 때 회장님한테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는 꼭 코이삼 코리아를 주십시오. 사실 그게 제가 칠레로 떠나오기 전에 회장님하고 했던 얘기였어요. 었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돌아오는 비행기표라든지 아니면 불법체류 했었다 그랬잖아요. 불법체류 사실 벌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나올 때 한 3,0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 나오는 벌금이 그래서 원래 못 나오는 거죠? 예, 못 나오는 겁니다. 네. 벌금을 내야 나오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회장님이 저희 그 외무부에 가서 이 친구는 나중에 칠레랑 한국 간 그런 그 비즈니스에 큰 일을 할 친구다. 그래서 그냥 벌금을 깎아줘야 되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불법체류 하면 재입국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풀어줘서 돌아오는 비행기표까지 사줘서 그렇게 이제 오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항상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닷컴 열풍이 막 불고 뭐 코리아 닷컴을 얼마에 거래하니 뭐 삼성 닷컴을 누가 샀니 막 이러는 URL 전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90년대 그때 말. 제가 이제 코에삼.co.kr이라는 URL을 그때 사놓습니다. 지금 그 URL을 저희가 아직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네. 홈페이지에서. 그게 이제 가장 첫 이제 열쇠였었죠. 연결됐던. 코에삼 코리아를 창업하신 건 2007년도. 2010년입니다. 2010년. 네네. 그러니까 그 URL을 획득하신 거는 그거보다 10년 전, 90년대 말에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떤 그런 광고인 사업을 하시면서도 코이삼을 생각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계약서도 없이 창업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계약서가 없는 겁니까? 조건 같은 게 전혀? 네,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럼 이분께서 완전히 다 맡겨놓으신 겁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맡겨놓는 거를 더해서요. 네. 많은 부분을 사실 의지하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은 저 회장님께서 이제 이게 그 로지입은 그 사실 농업이에요. 이게 그 칠레 이렇게 수만 평의 이제 땅에 이 로지입을 이제 그 종자부터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될 때까지 10년을 이걸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이 사실은 그 회사의 가장 큰 기반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해서 대부분은 1차 원료로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오다가 이제 요즘 제가 그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코이삼이라는 브랜드를 키워야 한다. 그리고 제품의 가치를 높여서 판매를 해야 한다. 새로운 네. 제품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일단 원료라든지 그런 수급은 칠레에서 하지만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코이삼 코리아에서 많이 주도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코이삼 코리아 창업 스토리 좀 들어봤고요. 네. 일단 경영에 대한 건 이따 자세하게 알아보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 대표님 이제 자 정 대표님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공직에서 네. 34년간 다 완전 공직 은퇴하신 거죠, 그죠? 34년간 네. 하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따님 두 분도 계신데 다 시집 보내셨고 그렇게 편하게 노후를 보내시다가 이제 60세 때 창업을 하셨어요, 그죠? 네, 창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어떻게 보면 성명이죠, 운명인데. 네. 저는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의 뜻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원래 제가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3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간 곳이 이제 국세청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현직에 있을 때 어떤 우연한 계기에
서울대학교 고희종 박사님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됐는데 그 당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오면은 연금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 회사에다 투자해 놓으면 배당금 일부 좀 받으면은 나중에 노후 생활을 좀 편하겠다고 자꾸 누가 권유를 해서 그때 이제 고향 모배가 뭐 그때 마치 그 고향에서 팔아서는 안 될 선산을 판 돈이 있었어요. 네. 그 선산을 팔아가지고 덜렁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제가 투자하기 전에 어떤 그 회사가 일하고 있었냐면은 고희종 그 쌀 개발한 고희종 박사의 수제자 차근한 박사란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그분이 교수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워낙 연구한 쌀이 내용이 좋으니까 자기가 사업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교수님한테 승낙을 얻어서 사업화로 뛰어든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원생이었는데. 네. 근데 그 친구가 막상 나와서 보니까 지금 아마 여러 여기 와 계신 우리 청년들 그런 나이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물론 이제 그때 벤처붐 일어나가지고 벤처 그 저 엔젤 투자자를 통해서 이제 많이 모금됐다고 그러는데 턱도 좀 부족하죠. 경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 이제 자기 삼촌이 그때 경기도 도지사 임창열 도지사하고 친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개를 받고 지원을 받으러 경기도 지사 만나러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즉사를 해버려요. 아이고. 죽게 되면서 그 회사가 완전히 이제 풍지박산이 되면서 공중에 떠버리죠. 네. 그 상황에서 제가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엔젤이죠. 네. 제가 뭐 지분을 욕심낸 것도 아니고 그 회사가 어려움이 되니까 이제 그 회사가 없어지면은 고희종 교수가 10년 동안 우리 농민들, 우리 소비자 건강경제에서 개발한 그 10년 동안 연구했던 그 피땀 어린 종자가 없어지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운명처럼 그렇게 엔젤 투자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 당시 제가 이 회사를 안고서 대표이사 맡으리라고 생상도 못했죠.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엔젤 투자 하신 게?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예. 그래가지고 초대 이제 대표이사가 서울 농대 출신이에요. 네. 그 다음에 2대 대표는 또 서울 공대 출신입니다. 이 친구들이 앞으로 향후에 이건 분명히 한번 뜰 수 있는 좋은 그 영향가 높은 쌀이도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 다 무너지고 집도 다 날렸죠. 그리고 제가 이제 2대 주주, 2대 대표이사를 나한테 양보를 하면서 1대 주주를 양보하면서 그 친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2대 주주로 안고 연대 보증을 썼어요. 연대 보증을 쓴 게 이제 제가 완전히 족쇄가 채워진 거죠. 아. 완전히 그때 첫 번째 투자할 때는 이제 한 발에 끼었는데 연대 보증 쓰면서 완전히 두 발에 딱 끼어진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한 3년,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아무리 좋은 쌀이라 해도 쌀로만 파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때 뭐 유명한 백화점 다 들어갔지만은 그 당시 키로에 백화점에서 15,000원이면 굉장히 고가 쌀입니다. 시골 쌀 80kg 한가만에 120만원짜리면 엄청나게 비싼 쌀이에요. 그렇게 파는데 백화점에서 30% 수수료 떼고 나니까 회사에서 정작 가져올 돈이 없어요. 뒤에 두 사람 서울대 출신들 두 유능한 그 대표이사들이 완전히 거덜나고 완전히 저는 빈털털해서 이 회사를 떠안는 거예요. 빚을 3억이나 2억이나 떠안고 연대보증 쓰셨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연대... 국세청에 그렇게 계셨었는데 사실상 네. 공직에 계셨었는데 네. 연대보증 그거 안 써야 되는 거 모르셨나요? 제가 투자한 회사가 네. 제가 연대보증을 선물로써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었죠. 아.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금이 투입이 됐어요. 아, 그 대표들이 그런 말 해가지고 예, 예. 서울대 출신들을 좋아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런데 그 네.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연대 보증으로 인해서 나중에 네. 이제 2007년도에 그 신지푸드를 이제 네. 그 아예 인수를 하셔서 직접 네. 경영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하게 될 때는 조금 전에 투자하실 때 가졌던 기대감처럼 얽혀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셨겠죠. 네, 네. 뭔가 이렇게 계획대로 될 것이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이루어지시던가요?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공직에만 있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사업하신 분들하고 34년 동안 수도 없이 만나고 세무 문제를 이렇게 뭐 상담도 해주고 과세도 하고 조사도 그랬지만은 실제로 사업상이 장사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상상도. 뭐 이제
집안채 있는 거 연대보증 써주면서 이제 그 당시 돈이 없었으니까 예. 계속 빌려서 또 부채 은행에서 빌려 쓰고 한 게 나중에는 엄청난 이제 저한테 부메랑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빚을 안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효소를 개발하면서 아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하고 제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대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아, 근데 대표님이 네. 그 어떤 인터뷰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롤 모델이 네, KFC의 창업자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 혹시 그런 이유라든지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예, 예. 그 왜 제가 여기 오른쪽에 계신 네, 분이죠? 카넬 샌더스 네. 켄터키 후라이 치킨 앤더슨 회장님이 사실은 실제 창업은 나이가 62입니다 62인데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 게 그래도 나는 켄터키 후라이 치킨 회장님보다도 두 살이나 빨리 창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데 저분이 원래 그 켄터키 후라이 치킨의 양념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네. 개발해가지고 미국의 그 많은 998군데까지인가 다녔어요. 치킨집을 다녔는데 간 데마다 그 자기가 좋게 개발한 치킨을 받아준 회사가 없는 거예요. 가게가. 그러니까 그 거의 1000군데 가까운 데를 돌아다녔지 않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간 그 업소에서 저분이 개발한 그 소스를 채택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채택된 소스를 가지고 치킨을 만드는 게 너무 맛있거든요. 그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소문이 나요. 네. 소문이 나면서 저 회장님이 전 세계 8만여 대리점을 개설하게 됩니다. 유명하게 된 이제 유명하게 됐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75세에 창업한 지 13년 된 75세 인도네시아 대리점 개설차 출장 갔다 오시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각오를 하시냐면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요. 제가 평생 이제 남은 인생 동안 남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각오 다짐을 하고 9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실제로 그러한 좋은 일들은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지금까지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은 앤더슨 회장님처럼 축복을 받은다면 저도 많은 불우한 이웃이랄지 주변 어려운 분들한테 내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롤 모델을 내가 삼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정 대표님 보면 되게 그 지금은 이제 60대 중반이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피부가 너무 좋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좋으신 피부. 피부가 좋으시기에 그 현미를 계속 드셔서 그러신 건지 맞습니다. 네? 예. 제가 아니 진짜요. 제가 항상 그 말을 듣거든요. 너무 피부가 좋다 하는데 네. 저는 지금도 제가 생산한 그 가바 현미 쌀만 백미 섞지 않고 그 쌀만 먹어요. 그다음에 효소를 내가 안 가져왔는데 이때 뭐 선물 가져왔습니다만은 손님들이 오면 제가 전부 효소를 대접을 해요. 네. 차하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대접하다 보면 하나씩 먹게 돼요. 매일 한 5-6개씩 먹고 상복을 하니까 힘도 나고 그렇게 힘들게 생활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지치지 않고 네.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거거든요. 나는 그 가바 현미하고 효소를 많이 먹었지 않나. 네. 그럼 지금 가바 현미를 직접 농장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직접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를 합니다. 아, 계약 재배요? 네. 네네네. 네. 아 근데 저는요 사실 네. 저도 기사로 이제 대표님에 대한 것을 읽어보면서 진짜 처음에 본의 아니게 사업에 말려 드신 거잖아요. 그게 보증서 가지고. 그렇죠, 말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 현재도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저도 뭐야 그런 걸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안색이 사업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안색이 이런 안색이 아니에요. 그럴 때 안색이 까매져요, 그냥. 까매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근데 너무나 이러셔가지고 너무 천진난만하신 건가. 되게 괴로우실 거예요. 괴로우실 건데 이런 거는 단순히 현미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의 자세도 되게 뭔가가 있으실 것 같은데 비결이. 그 믿음 때문에 믿음. 믿음이요?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네. 그 성경 규틀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네. 항상 그냥 감사하고. 왜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고통을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그 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좋은 현미 먹고 여섯 먹으니까 얼굴 좋아지셨네요. 네. 그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뭐 이제 경영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죠. 창업 이야기 좀 들었고. 네. 예, 그러면 먼저 그 우리 이혜영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로즈힙에 대해서 지금 속된 말로 미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로즈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고 그걸 활용해서 어떤 제품으로 이렇게 성공을 하시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앞으로. 네. 예. 일단 로즈힙은 이렇게 검색 연관 검색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비타민 폭탄이 항상 이렇게 연관 검색으로 검색이 돼요. 로즈힙의 어떤 그 비타민 C의 특히 함량이 레몬의 60배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타민도 많고 뭐 라이코펜 그리고 베타카로틴, 칼슘, 철분 이런 다양한 영양분을 가진 정말 축복의 열매예요. 젊음의 열매이고. 근데 이런 열매를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롤 모델로 살고 있는 그런 그런 식물이 있다면 제가 알로에를 많이 예를 드는데. 알로에라는 아이템이 사실 그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그런 그 선인장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기술 개발을 하고 다양한 상품으로 발전을 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로즈힙은 현재 그 로즙 그 씨를 짠 그 로즙 오일이 있고요. 그 로즙 오일은 그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천연 화장품을 다 보시면 전 성분을 보시면 로즙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그 천연의 이제 그 오일이고요. 그 오일을 기반으로 한 그 다양한 화장품류를 하나씩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식품 분야가 있는데요. 일단은 로즙 차는 뷰티차로 저희가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비타민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 로즙 특집 방송을 한번 다뤘었습니다. 로즙이 얼마나 그 피부에 좋은 차인지,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차인지를 특집 방송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붐업이 되면은 뷰티차로서 많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테차가 아주 짧은 시간에 아르헨티나산이지만 그 다이어트차로 아직 포지셔닝을 제대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뷰티차 그러면 생각나는 곳이 있으세요? 따로. 아직 없으시잖아요. 아직 그 카테고리가 아직 비어있거든요. 그 카테고리를 로집차로 저희는 채워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이 저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저희가 또 하나의 그 비타민이라는 거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레몬도 하나 있지만 저희가 한 6, 7년 전에 아세로라 열풍을 한번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로라로 뭐 음료라든지 껌이라든지 사실 많은 것들을 드셔보셨잖아요. 사실 아세로라보다도 비타민 함량이 높은 게 로즙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즙을 가지고 예전에 2년 전에 로즙 뭐 푸드 페스티벌이라는 걸 한번 그 선상에서 한번 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한 45가지 정도의 로즙으로 그 음식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로즙 잼을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오늘 왔는데 나중에 한번 시식을 해드릴 텐데. 그때 빵이랑 갖고 오시면 좋은 거예요. 예, 빵도. 빵도 갖고 오셨어요? 네, 저희가 과자도 같이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과자에 제가 직접 만든 잼을 한번 드셔보셔도 좋은데 우리나라 아직 로즙 잼이 없어요. 일본은 로즙 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로즙 잼을 어느 대기업이 또 만들어주기를 또 저희는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로즙 음료. 로즙 음료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한 3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었는데 아직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걸 좀 일본에서 한번 히트했기 때문에 따라했는데 그 받쳐주질 않았던 거죠. 로즙이 어떤 거라든지 얼마나 비타민이 많다라는 거를 이제 먼저 나오고 제품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제품이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음료로서의 또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품이나 첨가물로서의 그 로즙이 또 분명히 그 시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까지만. 한 가지만 더. 네, 네. 왜냐하면 그 로즙이 세 가지 아까 건강기능식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로즙 제품이 이제 관절 건강식품입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 시장이 다 지금 많이 죽었어요. 글루코사민이 죽고 관절 건강식품을 대체할 만한 또 특별한 제품이 없는데 지금 뭐 세노비스라든지 재상 웰라이프에서 로즙 분말 제품이 지금 작년부터 출시가 되면서 상당히 로즙 분말이 관절에 또 좋은 제품이라는 게 또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어우러져서 로즙이 얼마나 좋은 열매인지가 조금씩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로즙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말씀들 보니까 어떤 코에산 코리아가 직접 그런 모든 그 분야에 완제품을 다 만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만드는 어떤 그런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들하고의 잘 협력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말씀 좀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정 대표님, 정 대표님 이제
아까 가버염이 효소에 되게 앞으로 뭐야 그쪽에 기대를 많이 거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러면 이제 향후 이제 뭐 올해 내년도에 주력 이제 어떤 상품이나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작년부터 이제 효소에 대한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 사실 이때까지 건강식품을 주도해왔던 아이템이 이제 비타민, 뭐 미네랄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우리 몸 속에서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찾는데 효소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몸 속에 가지고 태어나요. 20대 때부터는 많이 있지만 나이를 먹어서 점차 줄어든다는 관광지 계속 나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CJ 미주본부장 신성규 사장님이 사장님 진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없을 때 없을 때는 춥고 배고플 때는 뱃속에다 이것저것 집어넣는 것이 중요한 때였어요. 배채우는 것이 소위 인푸트 시대 안에다 집어넣는 인푸트 시대였는데 이렇게 영양가 넘치는 이러한 이런 시대는 빨리 소화시켜서 보내서 배출시키는 이런 게 중요한데 그 중심에 효소와 섬유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보다 진짜 좋은 아이템을 개발했다면서 CJ 본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네. 근데 CJ 본사도 없고 롯데제과에 제가 한번 물을 먹은 경험이기 때문에 대기업들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거든요. 갈 시간이 없어서. 근데 마침 그쪽에 CJ 쪽 그 부사장님이 우리 효소를 한번 선물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전화와가지고 메일 번호를 알려주면서 회사 소개자라고 네. 제품 소개자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CJ 건강사업부를 총괄하는 고희성 부장하고 연구개발 박영석 부장이 우리 회사로 왔어요. 제가 CJ 제일제사로 가겠다 해도 부사장님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보고를 하겠다고 왔어요. 그 누추한 장소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3시간 동안 PT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J를 제가 5번 들어가서 2개월 만에 저희 브랜드로 모니큰 현미효소 플러스라는 브랜드로 그대로 CJ에다 납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손뼉을 치면서 야 이제 살았구나. 그동안에 빚진 거 다 갚을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큰 오다가 없어가지고 얘를 태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 조만간 뭐 좋은 소식이 오겠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 건강의 하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웰니스라는 건강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웰빙 플러스 피트니스 건강 플러스 해피니스 행복 이 세 가지를 어울려서 융합해놓은 단어가 웰니스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파서 약 먹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네. 웰니스 개념이 그래야 나중에 늙어서도 건강하지. 지금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있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좋은 효소를 개발해놨으니까 꼭 많이 드시고 건강을 항상 지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진짜 뭐 100세 시대라는 말이 유행인 만큼 굉장히 이제 수명이 평균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현재 갖고 계시는 그 브랜드가 원재료 자체는 굉장히 가바현미 참 좋은데 이걸 이제 더 많은 소비자들한테 알리셔야 하잖아요. 지금 스테이지가 그러면 더 많은 이제 대표님 계획 중에 이 브랜드를 마케팅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그쵸 마케팅이나 어떻게 홍보를 하고 싶으신지 필요하신 부분. 네.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가바라는 그 우리 쌀 속에 들어있는 그 성분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어떤 그 브랜드로 만들려면은 중소기업청, 식약청에서는 그걸 개별 인증을 받아서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별 인증을 받으려면은 2년에 걸쳐서 4, 5억이 들어갑니다. 야.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창조경제 창조하면서 맨날 중소기업 하면서 손톱 밑에 가시를 해쳐줘야 된다. 청와대 제가 단어서 냈어요. 왜 쌀 속에 들어있는 가발을 가발라고 표현을 못하게 하느냐. 서자도 자식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건 서자도 아니에요. 쌀 속에 일본에서 추출한 가발은 일본 호박에서 추출한 가발은 대기업에서 개별 인증을 받았다 해서
고혈압이 조혈압이 좋다고 선전을 광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우리 쌀 속에 들어있는 가바는 개별 인증 안 받았으니까 가바 상표로도 못 쓰게 해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네. 행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탄원 내니까 또 식약처에서는 똑같은 답변이 와요. 그렇게 쓰려면 개별 인증을 받아라. 개별 인증 받겠다고 농림수산식품에다가 5억 좀 지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회사는 또 제조회사가 아니니까 안 된다. 어느 장단에 춤을 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입소문으라도 마우스 투 마우스 입소문으로라도 좀 이 가바 좋다는 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좀 제품이 좀 많이 좀 알려졌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가바 현미 효소 제품이 나온 겁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그게 가격대가 뭐 몇만 원 할 거 아닙니까? 비싸죠 좀 비싼 비쌉니까? 네네. 몇만 원대 아닙니까? 네네. 몇십만 원. 네. 네. 그러면 그것을 요즘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 네네. 추세나 구정 때 기업체에서 많이 선물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많이 합니다. 뭐 한우 뭐 이런 것처럼 정관장 그런 것처럼. 네네네. 그 가바 현미에서도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선물의 포지션을 딱 잡으면 네네네. 알아서 쫙쫙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생각 안 하시고 계시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 지금 네, 대기업 아니 국기대님이 오늘 좀 속이 허하셔가지고 아니 호소 드려야 돼요. 아, 궁금해서 아니 그냥 뭐 도와주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 대기업 특판 팀들하고 네. 이미 견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는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세택에서 서울산업진흥통상진흥원의 그 이진영 사장님이 저희 부서에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관장? 이거 포철 같은데 우리 대기업에서 꼭 이렇게 정관장 제품만 그 저 직원들한테 선물할 필요가 있어? 그렇죠. 이 제품 너무 좋은데 정관장 그 전부 외국 자본 아니야? 지금 정관장 자본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분이 7% 정도 돼요. 그래요? 전부 일본 거예요. 야. 네. 왜 일본에서 돈 벌었냐? 오. 남자들 두 분을 데리고 오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포철 같은 데 말이야 이런 좋은 선물 좀 하라고 그래. 근데 그분들이 본부장들이에요. 근데 이재능 사장님이 포철 계열사 사장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중국 수출도 중요하지만은 중동을 가라. 중동이 돈이 많고 그 날씨가 덥기 때문에 굉장히 뚱뚱하고 당뇨나 혈압환자들이 많다. 여기서 15만 원 받을 수 있으면 중동에 50만 원 받아도 된다. 중국은 잘 되면 금방 짝퉁이 나오지만은 중동은 절대 짝퉁이 안 된다. 이재영 사장님이요 저를 그 당신 사무실도 오라 해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에 그렇게 영업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대기업 특판 상품으로 지금 이제 출시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러시구나. 예, 관계자들이 좀 이제 선택을 해줘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많이들 추천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그 이 대표님은 저기 보면 여러분 이게 기억나세요? 삼보 컴퓨터 옛날에 체인지업 있죠, 체인지업 네. 이거 기억나시 광고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거를 이 대표님께서 이걸 하신 거죠? 네. 네. 광고인 하실 때. 네. 네. 보통 광고가 좋은 광고 하나 만들어지면 저 광고 내가 만들었다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나옵니다. 왜냐면 A부터 뭐 PD, 뭐 카피라이터, 뭐 디자이너 전부 다 그 광고를 이제 자기가 만든 거죠. 네. 제가 저 광고를 했을 때는 말단 A. 네. 초기 이제 제가 신입사원 때 첫 번째 맡았던 광고주가 삼보 컴퓨터였었죠. 네. 참 이렇게 뭐 광고인 생활도 하시고 광고 쪽으로 이제 사업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정 대표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이 유리한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 제품이 이제 우리나라 아직 잘 안 알려진 거니까 아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만드시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제품 만드는 데들하고 이제 협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에 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그런 쪽에 좀 일단은 저희가 마케팅은 꼭 마케팅을 해본 사람이 잘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올해 남해 회사 광고를 제가 한 10년 동안 남해 회사 광고를 해주는 그런 대행업을 하다 보니까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서 많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기업들의 광고들은 항상 그 되게 빵빵한 자본을 가지고 광고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쉽게 말하면 총알이 있는 상태에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광고 안이 좋으면은 그냥 총알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먹히는 건데 저희가 제가 초창기에 이제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했던 오류 중에 하나가
일단 뭐 돈을 쓰고 뭐 빅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면 남 대기업 광고하듯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희는 그럴 단계가 아직 아닌데 특히 화장품을 하다 보니까 화장품 무조건 이쁜 애들이 나와야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미스코리아도 한번 섭외를 해봤었었고요. 네네네. 그게 또 뭐 미스코리아 비싼가요? 일단 비싸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미스코리아를 모델로 쓴 게 아니라 직원으로 썼습니다. 아주 우를 범했죠, 쉽게 말하면. 네,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이제 홍보 전략을 이제 뭐 미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초창기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또 독이 될 수 있어요. 차근차근 없는 자본을 가지고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들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처음부터 뭐 좀 쉽게 말하면 질르는 그래서 이제 질렀다가 이제 홀딱 까먹는 그런 이제 우를 범했었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광고하고는 이렇게 창업하는 회사들의 광고의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 그걸 이제 몰랐던 거죠. 대기업들의 광고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깨달으신 이제 뭔가 중소기업으로서 네. 이제 광고라든지 홍보나 마케팅 쪽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도 그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프라인에 뭐 제가 뭐 매장 하나 더 만들고 오프라인 광고하는 것보다 온라인에 블로거 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친분 있게 미팅을 해서 저희 제품 줘서 써보게 하고 이제 후기를 남기게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적어도 로집이라는 아이템이 떴을 때는 적어도 코에삼이 그 카테고리에서의 모든 컨텐츠는 점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향후 제가 지금 딱 저희가 어제 그저께 만 3년이 됐었거든요. 제가 참여 3주년이 됐는데 네. 한 1년간을 쉽게 말하면 좀 헛지랄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헛지랄을 좀 헛돈을 많이 썼었고 다 그래요? 나머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정도 한번 실패를 해보고 돈도 많이 까먹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그 돈을 지금 썼더라면 더 잘 썼을 텐데 이미 까먹은 돈은 어쩔 수 없고 다시 이제 2년 전부터 시작했던 게 그런 온라인 그 바이럴 마케팅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저희가 제품도 한번 실패를 했었고요. 만드는 제품에서도 한번 실패를 했었고 제품도 새로 한번 개발을 하고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이라는 유통도 온라인 유통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이제 제가 1년 차에는 정말 대기업들 뭐 이마트 이런 데 찾아다녔었어요. 정말 받아주지도 않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 대표님은 예. 그 이제 지금 이제 인수를 2007년에 이제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돌이켜 보셨을 때 정말 이것만 이게 후회되는 결정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시행착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얘기하신다면 이게 떡장사를 했던 게 아주 잘못된 거였어요. 왜 떡장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쌀과자를 이제 쌀과자를 만들어가지고 롯데제과 그때 본부장님 롯데제과 소장님 마케팅 담당 이사 우리 회사를 두 번 왔습니다. 예.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사회적으로 중국발 그 멜라민 파동이 생기면서 중국에서 만들어 왔던 해태제과의 미사랑이랄지 롯데제과 쌀과자 슈가 완전히 천연태 시장이 무너질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쌀과자 어떻게 해버리니까 내가 그때 기계 두 대 가지고 800상자 만들어서 미국점 수출하고 말레이시아 수출하고 국내 팔았는데 한 달에 만 박스 30만 개 단본을 납품해 줄 수 있냐. 네. 제가 양평동을 50번 다녔어요. 네. 거짓말 좀 더 붙어서 뭐 해요라고 뭐 갖다 주고 완전히 뭐 주구처럼 행동했죠. 뭐 똥개 올려 예 완전 똥개 올리신 거예요. 50분을 다니면서 만 박스를 해달라니까 뭐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고생 끝났다 그랬어요. 네. 시즌 1은 두 번째고 고생이 많이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내가 기계 두 대 갖고 다 막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계를 25개에다가 공장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빚을 얻으려면 거기서 개런티 계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빚을 얻었다고 하는데 개런티 계약을 해달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끝나고 뭘 해야 되나. 그때 마치 제가 이제 서울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 광주 초월읍에 있는 중증 어린이 환자들 60명이 들어있는 이제 그 어린이 환자 보호실에다가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과자를 가지고 왔었어요. 네. 한국 경제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가지고 왔더니 그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아무리,
보는데 애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애들이에요. 막 머리는 이렇게 나오고 전부 도우미 언니들이 이제 그 먹여 살린 애들인데 그런 시설을 보고 나오는데 저도 모르니까 이제 과자 몇 박스 가지고 와서 쌀 몇 포 가져가서 그걸로 이제 두고 나오려고 한 거죠. 근데 네. 원장님 뒤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아무리 저리 생겼지만 수많은 과자가 있어도 뭘 먹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20분만 보내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죠. 하나님 이런 일을 하라고 저한테 맡기셨죠. 그러겠습니다. 딱 답변했어요. 근데 네. 20분만 보내달라고 해서 20분만 딱 보내주고 내가 할 일을 했다고 쳐놓을 수 없잖아요. 네. 제가 그 과자를 안 만들게 되기까지 약 3년을 계속 보내줬어요. 어휴. 그랬더니 어린이재단에서 서울신문에다가 이제 이렇게 일과성 생생내에는 일과성 회사가 아니고 대기업이 아니고 어려운 기업이 꾸준히 한 3년 동안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다 해가지고 서울신문에서 취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2012년도 서울신문에서 주는 사회공헌 봉사 대상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서울시 사회적 기업이 된 거죠. 네. 사회적 기업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조금 또 지원을 좀 해준 게 있어요. 그 지원 자금이 있어가지고 이제 떡장사를 시작한 거죠. 떡장사를. 떡장사를 하는데 내가 무슨 떡 기술이 있습니까? 떡 기술이 없으니까 떡 기술인 사람하고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제 떡 장사를 시작했는데 떡은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떡 장사를 지금도 포기는 안 해요.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만들 겁니다. 근데 네. 사실 그 떡 장사를 하면서 이제 기술자한테 제가 4천만 원 뜯기 가지고 아직 밥도 못 하고 거기서 상당히 멍이 많이 들었어요. 그 떡 장사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쌀도 아닙니다. 쌀과자도 아닙니다. 떡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홍해라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살렸는데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듯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비밀 통로를 하나 열어주십시오. 이게 기도 가운데서 주신 게 효소예요. 효소.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제 제대로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조금 이제 희망이 있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장품 난리를 쳐도 내 속이 위와 장이 헐어 있으면 절대 얼굴이 밝은 빛이 안 나옵니다. 아, 로즈잎을 아무리 바르더라도. 예. 로즈잎하고, 우리 효소하고 로즈잎하고 더 좋아요. 완전 효소를 먹고. 성형외과 원장도 또요. 성형외과 원장도 그래요. 그 피부과 안정도 그래요. 내 속이 좋아야지 화장이 잘 받고 성형도 제대로 되지. 그래서 요즘은 이너케어. 네. 속을 관리해주는 이너케어 제품을 효소로 끊는 효소. 아토피 환자들도 효소가 네. 부족해서 그런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 관리 차원에서 위화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소를 드시고 건강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나중에서 저 로즈잎 제품은 저희 효소가 살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 대표님 저희 뭐 현재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3년째 됐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이제 1년 차 힘든 거고요. 3년 견디면 보통 5년 가고 5년 견디면 10년 가는데 네. 뭐가 제일 힘드세요, 지금 현재? 솔직히. 지금 아직 이제 팔로죠. 팔로? 네네. 네. 그래서 고정적인 팔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정적인 팔로도 있고요. 저희도 이제 다양한 시도는 또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 올해 11월에 홈앤쇼핑에서 이제 홈쇼핑 방송이 선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품을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하나의 또 시발점이 네.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네. 하고 있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그 판매를 보면 저희 온라인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도 기업 특판 이제 이런 것 외에는 아직 뭐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네. 팔로들이 가장 힘들죠. 네. 네. 정 대표님 어떤 게 제일 힘드십니까? 떡 말고 지금. 제일 힘든 게 자금이에요. 자금. 자금. 네. 자금만 있으면 이제 지금 팔로는 어느 정도 개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산 쪽 약국을 부산하고 대구 약국을 통해서 저희 효소 제품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한미약품 우리나라 굴지 약품회사죠. 그 임성규 회장님께서 우리 가바현미에 대한 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자료, 저희 가바현미 쌀, 효소까지 전부 가져가시다가 지금 체험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그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러브 그려지면 얼마나 감동할지 네. 모르죠. 자금이 가장 어렵고 두 번째는 팔로입니다. 근데 저도 네.
자금 때문에 네. 지금도 저도 뭐 자금 때문에 완전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그 어려움을 많이 알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뭐 며칠 내에 뭐 또 상환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이제 현금은 없고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우선순위 내에서 먼저 막아야 되고 어떤 때 또 뭐 빌어야 되고 막 해도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정부 정책자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중소기업 정책자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뭐 몇십조죠. 그런데 마찬가지 이제 우리 이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정부 정책 자금을 쓸 수 있는 길이 안 돼요. 저희들은 여건이 그래요. 하여튼 네. 소위 이제 계량화된 그 틀에 딱 맞춰놓고 거기에 안 맞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전번에 중소기업 남부진흥공단에서 실사로 왔길래 제가 또 청와대 탄원서 냈어요. 뭐 아니 왜냐면 작년에 탄원서 냈을 때 총장 복합 방식을 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왜 안 해주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좀 다르니까 좀 해달라. 또 실사 나왔어요. 네. 또 실사 나왔는데 또 안 해줘요. 그분들은 딱 계량화된 정형된 틀에다 맞춰서 그거 맞으면 해줘요. 안 맞으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중소기업법상 종업원이 3인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3인 이상이 못 되거든요. 아, 네. 뭐 많을 때는 7명까지 있었지만은 지금은 떡장사 할 때는 7명까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네네. 나가가지고 이제 뭐 3명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단호세에다 그랬어요, 제가. 자, 그런 그 뭐 체납이 좀 됐다 할지, 이자를 좀 약간 연체를 했다 할지,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 대표이사의 어떤 창의적, 어떤 독창성, 패션, 열정,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향후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도 좀 계량화 시켜서 해주라. 왜 뭐 체납 좀 뭐 됐다 해가지고, 은행 이자 며칠 안 됐다 해갖고, 그걸 그 요건 삼아서 안 해주는 게 네. 말이 안 되지 않냐. 제발 좀 이걸 뜯어 고쳐달란 말이지. 이렇게 네. 이제 건의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도 안 돼요. 네. 죽어도 안 돼요. 그럼 지금 만약에 자금이 있단 말이죠. 네. 지금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자금을 네. 활용해서. 자금을 가지고요. 이제 마중물이잖아요. 한번 펌프질을 할 때 물을 한번 넣어주면 계속 펌프물을 퍼낼 수 있잖아요. 네. 이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마중물이 필요한데 우선 이제 양산 체계로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1억이 나한테 들어온다면은 우선 제가 쌀을 생산하지만은 제가 자금이 없으니까 다른 RPC 큰 공장을 끼고 생산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쌀을 원료를 사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효소를 2000세트 만들려고 주문이 들어와도 내가 원료를 사와야 되잖아요. 네. 지금 당장 원료 사올 돈이 없어요. 그런데 쓴다 이거죠. 생산 자금으로. 네. 먼저 생산 자금화 시켜서 그 다음에 제품 생산해 놓고 홍보 마케팅 자금으로 이제 쓸 계획으로 있죠. 네. 대표님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사실 여기 많은 취업이나 창업 계획하는 청년분들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혹시 중년도 있어 중년. 네, 중년. 죄송합니다. 원래 모든 분들 어쩔 수 없는 게 정부에서 39세 미만, 맞아요. 39세 이상은 저 안 쳐주잖아요. 네. 아니죠. 네,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창업을 할 때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한마디 한번 해주신다면 조언이라든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저의 인생 철학이 그랬지만 남이 하지 않은 거를 좀 찾아보라는 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일단은 뭐 시장에 뭐 그 레드오션에서 경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자기가 독창적으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내 독창적인 아이템을 한번 개발을 해보시는데 주력을 해보시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생겼을 때는 정말 열심히 뒤로 돌아보지 않고 한번 일단은 저질러 보라는 거. 왜냐하면은 생각만 많이 하고서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 제 모토가 일단 저지르고 나서 후회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후회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저지르고 보면은 또 새로운 길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행동해보고 일단 시작해보고 나서 그리고 후회를 하더라도 후회를 하고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네. 그 이 대표님 그 좋은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하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청년이든 그 다음에 중년이든 장년이든 먼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막 그냥 끌려갔잖아요. 할 수 없이. 그냥 엎어져 본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너무 고생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어떤 그 창업을 하시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어떤 아이템을 내가 선정할 것인지 그 선정, 그 시장 분석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 그 뭐 너나 없이 뛰어든 그 블루오션 가서 이제 새로 창업하신 분이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거기서 헤딩해봐야 그 뭐 깨진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선정할지 고민하고 반드시 제가 멘토를 한번 그 정해라. 자기 부모가 됐든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장사하는 친구가 됐든 사업가가 됐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만나서 멘토를 구해서 반드시 얘기를 들어봐라. 그분들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반드시 메모하는 습성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메모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적는 자만이 산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적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읽어보시고 꼼꼼히 메모하는 습성. 그 다음에 아까 그 시장 조사 철저히 하고 만약에 청년들이나 뭐 중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는 재무제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손익, 어떤 손익 계산서를 할지 대체대표 기본 재무제표 보는 것은 흐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회사 커졌을 때 조그만 때는 몰라요. 뭐 손하고 있을 때는 다 돈 흐름이 보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창업해가지고 그 회사가 어떤 큰 회사로 클지 모르는데 기초부터 그런 재무제표 보는 습성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것이 되고 싶은 네.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못 하신 겁니까? 본인이? 이거를 하실 때 하신 겁니까? 네, 하는데 네. 이제 그 특히 이제 청년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쪽 재무제표 쪽에 이제 그 박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회사가 조금 커지다 보면요. 네. 이 흐름이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자, 그러니까, 대표님. 네. 그 지금 대표님 하시는 아이템 말고요. 네. 지금 사실 요즘 이제 중년들도 이제 창업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중년이나 장년들 이제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어떤 분야, 어떻게 하는 것이 좀 괜찮다고 보시는지 해보시니까 이제 한 5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100세 시대가 이제 사회적인 화두란 말이에요. 네. 그런 100세 시대에 맞는 실버 산업 쪽도 괜찮다고 봐요. 물론 지금 대세가 이제 뭐 아무리 어려워도 여자분들 화장하는 것하고 건강식품 먹는 것은 이제 그 끊이질 않다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이제 노령화 시대가 빨리 닥쳐오고 오래 사는 이제 그 100세 시대에는 그 실버 산업 쪽도 제가 하는 뭐 효소산업이랄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아요. 자 찾아보시면 특히 이제 어린이용 네. 어린이용 제품이나 화장품은요 너무 시장이 난립이 되어 있으니까 화장품을 함부로 심하면 안 돼요. 진짜 그건 독특한 거 아무리 좋은 거에도요 팔리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반드시 선정하시라고요. 뭐 조금만 구멍가게라도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그림을 크게 그리지 마시고 시행하다 보면은 반드시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안에서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께서 무조건 질러보라는 것이 나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일단 어떻게 묘하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얻는 게 있어요. 얻는 게. 얻는 게 있다고요. 네. 이게 반드시 일단은 그 항상 머릿속으로부터 그리면 안 돼요. 딱 일단 시장 조사가 되고 다 분석이 됐으면은 일단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네. 또 거기서 얻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좀 긍정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제까지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셨고 또 그걸 바탕으로 지금 해결해야 되실 할 어떤 현실적 문제들도 분명히 있죠. 있지만 네. 어쨌건 이제 잘 풀어나가실 거라고 이제 믿고요. 네. 그럴 각오들이 돼 있으신 거고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그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으실지 한번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꿈꿔보신다면 한번 이야기해 봐주시죠. 이 대표님. 네, 일단은 10년 후에는 아마 로즈힙이 전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지금도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 칠레에 있는 코에삼사와 그리고 한국 그리고 그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그 대표적인 회사를 하나 새로 만들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콜삼 코리아로 시작을 했지만 그 콜삼 칠레 본사를 이렇게 먹어서 네 오너가 될 각오도 지금 꿈도 꾸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철저하게 농업 그 농업이라는 그 분야만 콜삼 그 칠레 남겨주고 나머지 모든 것을 제가 하는 그런 부분을 그 저희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회장님 그 어린 아들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갓 20살 넘고 이제 30 되는 그 아들들하고 이제 또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또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같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코에삼을 만들어서 그 오너가 되는 그런 꿈을 10년 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떠십니까? 이대표님 이대표님처럼 이대표님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지금 서비스라든지 뭐 온라인 이런 쪽이 되게 막 기술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대표님처럼 그 칠레가 아니더라도 그런 농업 국가들 그런 이제 농업이 발달한 여러 국가들의 기업하고 우리나라 이런 인재들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뭔가 합작해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업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네. 사실 그 칠레라는 나 그렇죠. 그러니까 칠레를 계속 예를 드는데 칠레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 천연 자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연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바닷속에 아니면 들속에 이렇게 묵혀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그 칠레에서 많은 그 생선 껍질 다 버립니다. 생선 걔네들은 껍질을 다 가공을 하고 껍질을 버리는데 그 껍질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는 그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하고 그 칠레를 지금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스페인어가 되고 칠레도 네트워크 있고 한국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나의 또 사업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 저는 이제 그 또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네. 똑같 어떤 지분을 가지고 그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게 하나씩 둘씩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로지입이라는 아이템 하나를 시작을 하지만 칠레에는 수만 가지의 또 좋은 그런 또 열매들도 많고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식물들 하나하나를 또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 필요라는 것들로 다시 제가 가치가 있는 어떤 한 단계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걸로 만드는 작업들을 충분히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건 꼭 칠레뿐만이 아니라 아까 고성 PD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후진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3국가들의 어떤 그런 아이템들을 좀 더 가공해서 아니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사실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즘은 뭐 페이스북, 트위터 다 연결된 세상인데 그럴 때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자원들, 그 자원들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이 대표님처럼 뭔가 끈끈하게 뭔가 해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뭔가 하는 것들도 지금 세대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말씀드리니까. 네. 자, 전 대표님. 네. 예, 10년 후라면 이제 저희는 이렇게 꿈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현미 브라운 라이스는 지금 그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는 이제 통합니다. 보통 이제 통곡물에 대명사 할 때는 서구에서 주로 주식으로 하는 이제 통밀하고 아시아권에서 주로 소비하고 있는데 현미 원래는 우리 조상들 5천 년 전에 이 정미에서 먹지 않았어요. 고려 말부터 일본에서 정미가 들어와서 그 좋은 쌀눈하고 미강을 깎아버리고 먹기 좋게 백미만 먹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5%의 영수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당뇨하고 혈압 이런 성인병이 지금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곡물 현미나 통밀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죄수들한테 현미밥을 준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현미 속에 들어있는 가바 성분이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얼마나 난폭해요. 난폭한 죄수들을 갖다가 성질을 갖다 완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현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바라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요즘 통밀도 뭐 잘 먹지만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현미를 많이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비만이나 이런 그 대사증후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진짜 세계인의 건강을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 아이템으로 저희들이 한번 성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뮤토라는 대단히 큰 그 유망한 기업에서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디자인 별도 브랜드 네. 또 자기들 그 아주 고급 샵에다가 우리 신종이라는 샵인 샵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 눈이 큰 현미소로 되어 있지만은 완전히 세계 글로벌 아이템으로 통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내가 돈 투자를 못하니까 러닝 게이트로 합시다 네. 해서 그 합의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그
소리아 내추럴이라는 회사에서 그 회장님이 우리 쌀 자료 다 가져갔고 우리 효소 다 가져갔고 효소를 가져 스페인으로 공수를 하는데요. 스페인 해관에서 통관을 안 시키는 거예요. 가끔 보면 분말가루에다가 뭐 마약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사고 가끔 우리 한국분들 친분들 있잖아요. 이런 이분들 때문에 통관을 안 시켜버리니까 그 회장님이 직접 그 시간에 직원 보내갖고 가져갔다 하더라고요. 네. 다 테스트해가지고 너무 좋다. 스페인에서 만든 그 음료가 쌀로 만든 음료가 있는데 그 제조 설비하고 제조 노하우하고 다 이렇게 줄 테니까 레시피 다 줄 테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아시아 총판에 대한 총판을 줄 테니까 로얄티를 달라. 대신 만들어 놓으면은 그 제품은 스페인에서 수입을 해가겠다. 네. 15,000개 국내 대리점하고 26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다 깔겠다 하고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공장을 만든다는 게 이게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마침 이제 우리 지금 그 농림수산부 차관이 그 고혜정 교수하고 이제 친구라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한번 공장을 지어서 그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지금 장기 네.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 이제 질의응답 시간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저 갑자기 아이디어였던 게 지금 그 현미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현미를 많이 알려드잖아요. 좋은 점을. 그래서 눈이 큰 현미. 눈이 큰 현미, 어째 현미. 네. 그 현미 가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주현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수들을 그 러닝계로 들어요. 네. 지금 돈을 못 주시니까, 네. 돈이 없으시니까. 네. 야,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건데, 네. 현미를 좀 알리자. 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 좋은 아닙니다. 좋은 아닙니다. 좀 그렇게 그 현미 씨하고는 나이도 비슷하실 것 같고 한번 잘 말씀하시면. 현미 씨요? 누님이죠. 누님 오빠가지고. 자 질문 시작은. 자 질문 시작. 네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네. 일어나세요. 네. 아니, 뭐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네. 예. 2년차 직장인 최한영이라고 합니다. 그 이혜영 대표님께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로즈잎에 대해서 많은 장점을 말씀해 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화장품 뭐지? 저 건강식품, 일반식품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제 생각엔 트로이카 체제로 가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로즈잎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 약간 좀 모호해질 좀 그럴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20여 년간 로즈잎을 접해 보신 결과로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자신 있는 아이템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뷰티와 이제 그 건강한 아름다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그 로즈잎 오일 화장품과 식품은 사실 일맥상통하는 그 뷰티라는 컨셉 하나로 되는데 이제 관절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코에사베라는 브랜드로서는 화장품하고 차 이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가고요. 관절 건강식품을 철저하게 원료 납품하는 걸로만 저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시장이 더 클 수는 있지만 제가 코에산 브랜드로 관절 건강식품을 만들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제가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로직 분말과 이렇게 효소를 네. 결합을 시켜서 신제품을 한번 개발해 보시자고 네. 아까 말씀을 하셨죠. 아니면은 네. 11월 달에 홈쇼핑 나가실 때 네. 여기 효소를요 네. 옵션 상품으로 좀 넣어주도록 하 원플러스. 네. 제가 이제 사전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님을 만난 거예요. 네네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네. 그 정 대표님한테 저 네네 그 효소라 그러는데요. 저 우리나라의 그 쌀겨는 효소하고 일본의 효소하고는 어떤 일본에서도 효소 문화가 많이 발달됐다고 많이 발달됐죠. 예. 저희 그 지금 정 대표님이 그 만든 효소하고 일본에서 만드는 효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이제 효소 하면 이제 그 지금 요즘 텔레비 보면은 뭐 산야초 효소 그러는데 원래 산야초 효소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효소 말은 그 해당이 안 돼. 왜냐하면은 효소란 것은 활성화된 단백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액체 효소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당화된 발효액입니다. 당화된 발효액. 엊그저께도 MBN 같은 나와서 전문가 나와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효소란 것은 이제 보통 곡류 효소를 얘기하는데 일정한 온도에서 무균실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습도 맞춰서 48시간 내지 57시간 정도를 이제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효소는 물론 곡류 효소도 있고 그 액체 효소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만드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발효하는 숙성 방법은 약간 이제 비슷한데 어떤 저장 시설이랄지 온도랄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건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일본 요소하고 우리 요소를 바로 그냥 단순 비교한다면 조금 이제 무리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지금 가장 위험하게 생각한 게 지금 방사능 오염돼 가지고 주 원료인 농산물이 이제 완전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분도 상당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저희 요소에서 산미신이라는 요소에서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산미신은 브랜드를 그래서 써주고 내용만 우리가 바꿔달라.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제안도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이게 제안 같은 거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까? 지금 방송 나가는데. 아, 상관없어요. 괜찮으세요? 네. 자, 또 질문. 네. 질문 주신 분. 질문 없어요? 네. 마이크. 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이해용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뭐 한 건 아니고 아까 얘기 중에 그 합작 법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분이 25%고 75%면서 실질적으로 뭐 계약서도 없고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아져 갖고 만약에 이제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이라면 분명히 뭐 대기업이 직접 다이렉트로 한다든가 뭐 분명히 나름대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될 텐데 계약서 없는 상태에서도 아무리 신뢰라는 게 비즈니스고 이게 언제까지 계약서 없이 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 계속 믿으면서 하는 건지. 계약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계약서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서티티나를 받아놨죠. 그러니까 모든 그 코에삼에 대한 그런 권한과 그걸 저한테 준다라는 계약서를 저는 받아놨습니다. 유언처럼요? 네, 아니요, 그 서류로. 네, 네. 계약서라는 게 서로 이제 양자간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저만 유리한 걸로 이제 받아놓은 거죠. 네. 네. 자, 또 뒤에 넘겨주세요. 입니다. 그 효소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효소를 찾다가 에비오제를 또 찾으면서 옛날 그 어머님의 정을 생각하고 추억이 어렸는데 그런 옛날 그 에비오제 같은 것도 효소인지 아닌지 좀 궁금해서 좀 질문드립니다. 그 저희 옛날 뭐요? 어떤 거? 에비오제? 에비오제? 원기소 같은 원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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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효소라는 얘기가 언뜻 나온 거 같고요. 무슨 효소요? 맥주 갖고 만든 효소랑 뭐 맛이 효모를 이제 효모 그러니까 효소를 발효할 때 그 효모하고 이제 그 효소하고 약간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효모는 이제 발효할 때 들어간 종균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종균이 들어가서 그 종균이 미생물이죠. 미생물이거든요. 미생물인데 그 미생물이 들어가서 이제 작용을 해 가지고 효소라는 이제 이게 단백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원기소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드는 과정은 이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효소를 드신 분들은 대부분 옛날에 그 향수를 많이 느낀다고 원기소 먹는 꼭 그런 그래요? 느낌이라고 그래요. 저 원기소 한 통씩 먹었는데 매일. 네. 요새 왜 안 나오죠 원기소가? 옛날에 그 원기소 먹고 잘 정도면 부자집이 잘 큰 거예요. 아니 근데 요새는 왜 안 나와요 그런 글쎄요, 게?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건 만들어 보시죠 갑자기. 진짜 만들어 보시죠. 더 전공 더 원기소 더 전공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발효하고 효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발효는 저희도 이제 그 텔레비전 가끔 나오잖아요. 막걸리 만들 때 우리가 전국을 넘으면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이거 버프 일어나요. 작용의 작용 현상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발효 과정이에요. 그런 발효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 단백질이라는 효소예요. 이것은 물 눈에 보이잖아요. 유기물질이니까.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근데 대표님 국세청에 계셨잖아요. 네네. 세무 쪽 하셨는데 네. 화학을 전공하신 것도 아니고 공부를 계속 하시나 보시죠. 초등학교 3년이면 풍월을 푼다고 네. 이제 풍월 정도 얼풀 정도가 됐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반갑습니다. 고영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정 대표님한테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라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경험담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참
어느 부분을 제가 그 감사한 부분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간증을 해달라는 것 같은데 간증을 네. 간증을 하시죠. 간증을 하시죠. 저하고 제주도 2박 3일 힐링 캠프를 가셔야 되고요. 제가 왜 감사를 느끼냐면요, 참 그 희한하죠. 진짜 어려운 일이 앞에 딱 닫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널브 하는 그 식당 크게 하시는 그 회장님이 저희 회사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토요일날 저녁을 대접해드리고 가실 때 우리 60포짜리 효소 한 포를 제가 선물해드렸어요. 한 박스를. 그 다음날 월요일날 400박스가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야, 갑자기. 놀부 보쌈에서? 네. 아니 거기서 놓고 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사모님이 너무 좋다고 이거 직원들한테 싹 한번 뿌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네. 뭐 이래가지고 400박스가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350박스밖에 없어서 350개를 못 줬어요. 제보가 그밖에 없어서. 네. 이런 그 순간순간에 이루어졌던 아주 반, 그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데 반석을 이렇게 반석. 순간순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반석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간직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뜬금없이 벌어져가고 아주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네. 메고주고 메고주고 메고주고. 근데 지금은 지금 잘 안 메꿔줘요. 믿음이 조금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메꿔주셔야 돼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아니요 온라인 시청자 때문에 그래요. 네 다른 것보다. 네.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린 건데 정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육사를 3학년 때 그만두셨어요? 1학년 때는 뭐 적성이 안 맞아서 그렇게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2년 정도 하고 중간에 사고 치셨나요? 요즘 예. 육사가 상당히 예. 뭐 도마 위에 많이 올랐는데 우리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육군사관학교를 갈 행편이 못 됐어요. 이제 집안 행편이 어렵고 제가 독자이기 때문에 육사를 가서 안 되는데 제가 이제 해양대학교를 부산에 해양대학교를 두 번을 떨어졌어요. 두 번을 떨어졌고 이제 돈 없고 국비로 가야 되는데 육사밖에 없잖아요. 근데 육사를 그래서 육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절에서 공부를 할 때 1969년도에 소위 김신조 사건이 생겼잖아요. 김신조 네, 청와대 습격 알죠. 사건. 네네. 저는 그때 절에서 신문 스크랩을 조선일보 사설하고 만물상만 스크랩을 갖고 벌려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른 거 보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딱 사설하고 만물상 스크랩만 일주일치를 모아서 절로 보낸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때 싹 사설을 보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로 하여금 피를 끓게 만들어놨어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 내가 가서 조국을 죽기 위해서 내가 간성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들끓게 사설을 써놨어요. 그 사설을 보고 갑자기 제가 방향을 바꿔서 육사를 가게 돼요. 육사를. 네. 그 사설 하나 때문에 간 거예요. 걔가 가가지고 그 진종철 장군 이 당시 이제 생도대장 원스타 달고 딱 마지막 심판을 하고 있는데 기관은 어떻게 육사를 지원하게 됐나 그 얘기를 했죠. 네. 제가 신문 사설 보고 내가 얘기로 행편은 안 되지만은 육사에 와가지고 국가를 지키는 간성이 되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합격. 그래서 할 수 없이 3학년에 다녔는데 2학년 휴가 때 집에를 가니까 그때 92살 먹은 할머니가 완전히 치매로 알아가지고 난리가 너는 난리 치매 사실은 더 제일 무서운 법이 치매예요. 치매 요즘 치매들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 치매를 고생하고 계시지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져서 누워 계시지 휴가 갔다 와서 생도 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마음에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나와도 마음대로 못 나와요. 저는 나오기 위해서 훈육관한테 6번을 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육사를 나오게 된 게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몸이 아픈데 갈 데가 없어요. 육사 우리 그 토요일이면 와서 아프다고 울어대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얘기해가지고 육사 병원에 입원한 최초의 민간이 돼요. 육사 병원에 입원 저 장교들이 중위 아니면 대인데 그분들이 만약 저희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이제 동생을 퇴원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역사를 나오게 되죠. 네. 그게 사유예요. 네. 지금처럼 뭐 사고 친 건 아니에요.
저 이 대표님 저 궁금한 게 갑자기인데 페이스북 자주 하시잖아요. 네네. 페이스북 보면 보면 사업 이어보다 애들 사진 많이 올렸는데 애들 되게 이렇게 좋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이제 육아도 하시고 이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창업도 하시면 사업가로서 이제 엄마로서 사업가로서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은 해보시니까. 결혼을 한 여자가 일하는 것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할 만한데요. 아이를 낳은 여자가 일을 하기는 참 어려운 환경이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 5살짜리 이제 아들 딸을 데리고 있는데 일단 가장 시급한 게 이제 육아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육아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딸의 꿈을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한 경우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들은 봐주시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 일하는 엄마의 가장 또 하나의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만큼 시간을 못 내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또 누군가도 너가 일을 하니까 아니면은 너 때문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세요. 사실 생각하면은 엄마가 일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일도 일이지만 아이의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뭐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에는 정말 아이한테 이제 올인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그 커뮤니티, 엄마들의 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떨궈져 나가면은 아이가 그 또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지 몸소 체험을 하면서 그 엄마들의 커뮤니티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또 돈도 쓰고 아니면은 모임도 가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죠.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제대로 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차라리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사실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는 이렇게 TV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아빠는 꿈이 뭐였어? 그럼 뭐 그러면 근데 왜 안 됐어? 뭐 그러면 뭐 수화기 발목을 잡아서 이런 광고도 있는데 우리 아이도 저한테 엄마는 꿈이 뭐였어?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꿈이 어릴 때는 그 외교관이었어. 제가 사실 외교관이 꿈이었었거든요. 엄마는 왜 근데 외교관이 안 됐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우리 4년 녀석이. 그래서 엄마는 아직 꿈을 다 이루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그리고 내가 칠레라는 나라와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칠레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그 전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엄마가 민간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통역을 하고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외교라고. 그래서 엄마는 아직 다 완성하진 않았지만 엄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테니 너도 새로운 꿈을 한번 너의 꿈을 꿔봐라라고 이제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모습들이 차라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엄마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일하는 엄마로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웅다웅 서로 이렇게 다 양쪽을 못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걸 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도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야 하는 우리 한국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 조언이라든가 그런 거를 방법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대학생들 특히나 이제 많은 이제 여성들이 더 남자들보다 우월한 그런 시대가 사실은 오고 있어요. 왜냐면 그죠? 이미 왔어요. 네. 왜냐면 뭐 각종 뭐 사법 시험이나 각종 그렇죠. 뭐 고시들에서도 여성들의 뭐 이렇게 활동들이 더 이렇게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 나오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현실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런 육아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가 해결하지 사실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아까 저희 어머니처럼 누군가가 또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육아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여러 분야에서 같이 동참한다 생각하고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엄마 책임, 이거는 엄마가 해야 될 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그런 식으로 계속 사고를 한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어떤 그런 발전들은 아직까지도 모호하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일단 사회가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아들한테 절대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네. 이래저래 남자 힘드네요.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셨어요? 여기 앞에. 네. 안녕하세요. 전 정태수라고 합니다. 이혜영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는데 일단 제가 패치 신청했으니까 패치 꼭.
그 판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여태까지는 저희가 판로를 많이 개척을 못 해본 상황이라서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그 유통 구조상 온라인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그 판매라든지 그쪽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소셜 그 쇼핑도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우리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우리 사이트에 사람들이 오게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사이트에 저희 제품을 올려놓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제가 소셜 쇼핑에서도 뭐 2,500개, 3,000세트를 완판을 몇 번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뭐 홈쇼핑, 그러니까 다양한 그 유통 채널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은 다 한 번씩 해보셔야지 아 우리 제품이 이게 맞구나 안 맞구나가 좀 결정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그 오프라인 그런 MD들하고도 미팅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처럼 설명이 많이 필요한 제품들은 그런 대형 유통 채널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설명하고 알고 살 수 있는 그런 홈쇼핑 같은 방송이 사실은 저희 제품하고도 이제 맞는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런 유통을 개척을 했고요. 네. 온라인도 상세 페이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읽어보고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 저희 제품하고는 맞죠. 네. 그러니까 자꾸 뭐든 해보면서 복귀해보고. 네. 네네. 그리고 각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자, 또 질문 없으시면 이제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Q&A 시간은 다음 주 저희 시트 매주 월요일을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펀비즈의 최영 CEO님 여기는 유아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아들 기저귀라 천기저귀라든지 여러 가지 유아용 용품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 CEO 톡 하기 전에는 아까 맨 처음 말씀하셨지만 보통 이제 이런 중견기업 CEO들하면 보통 제조, 일반 제조 아니면 뭐 IT 이런 쪽만 생각했는데 의외로 되게 다양한 이제 분야의 다양성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커가고 있구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자, 오늘도 지금 보면 이제 CEO 톡에 많은 분들 이제 댓글 달으셔가지고 고맙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기왕이면 이런 문화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분들도 사실 귀한 시간 내셔서 오늘 좋은 관점 공유하려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으시는 걸 끝내지 말고 들으면서 아 이런 점 괜찮았다면은 이런 데다가 댓글로 아 이런 점 괜찮다고 하면서 써주시면은 나중에 여기 안 온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게 되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그룹도 있습니다. CEO톡 그룹도 있으니까. 이 대표님 여기 가입하셨나요? 네네. 네. 근데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얘기를 하세요. 말을 하세요.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까 이거 말씀을 하시 좀 오늘 소감 좀 한번 해주시고요. 써주시고요. 네. 네. 다들 여기서 그냥 소통하는 데니까요.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두 분 여기서 마친 걸 하고 한 말씀씩 마친 걸 하죠. 네. 한 말씀. 네. 이 대표님. 일단 그 로집이라는 아이템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착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는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요. 아직 그 시작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만 3년 된 기업이고요. 지금은 시작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아마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꿈처럼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모습을 쭉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로집에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랑 또 페이스북으로 소통하시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또 저희 아이템 가져가셔서 사업하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르는 사람은 안 줍니까? 바를 사람은 그냥. 네네. 선생님. 네. 네, 오늘 뭐 즐거운 만남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까 저한테 하신 질문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이제 그 관심들은 많으니까 그 판로 확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아이템을 개발, 시장을 조사하고 어떤 제품을 개발했을 때 이거를 온라인으로 전적으로 갈 것인지 오프라인 쪽으로 전적으로 갈 것인지 또는 온오프라인 쪽 동시에 가도 되는 아이템인지 이걸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만 갔다 가면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가고 홈쇼핑 제품으로 갔다 가면 100% 홈쇼핑으로 가야 돼요. 홈쇼핑 가가지고 지금 오프라인 쪽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쪽 백화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표님께서도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은 워낙 그동안에 광고가 많이 돼가지고 홍보 많이 돼가지고
그냥 얹혀놔도 소비자들이 설명도 집어간단 말이에요. 아, 비타민에, 비타민이네, B네. 근데 이런 로즈잎이나 우리 이제 효소 같은 제품들은 아직까지 대중화 많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제품들은요, 잘 안 집어가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쪽 같은 데 잘 안 맞는 거고요. 좀 더 앞으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쇼울에 가서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그때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특판으로 갈지, 방판으로 갈지, 네트워크로 갈지, 그런 그 판로의 방향, 수출로 갈지.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국내 판매도 판매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온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일본에, 중국에 지금 다 시제품이 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판로에 대한 방향성을, 그래서 아까 제가 멘토를 반드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라.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팔로에 대한 뭐 답변은 저한테 질문한 사항은 아닌데, 네. 보충해서 설명을 네.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 오신 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혹시 우리 이사장님 그런 좋은 로지일이나 저희 효소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 홈페이지로 와서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